김부호즉실. 김부호즉실. 자, 뭘로 할까요? 오늘의 딸의 이름. 참고로 여기 영어도 되고 이렇게 숫자도 됩니다. 다 돼요. 네, 아이멜, 알챔, 치코리타. 치코리타. 그러면 알챔이 도표인 것 같으니까 알챔으로 하죠 뭐. 알챔으로 하겠습니다. 효과음이 좀 크다 근데. 게임 소리는 조그만 것 같은데. 그죠, 효과음이 좀 크죠. 알챔? 좋은 이름이네요. 왜 이렇게 커? 잠깐만요. 잠시만요. BGM 말고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다.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자, 아빠의 성은 뭘로 할까요? 아빠의 성 이즈렌으로 할까? 이즈렌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아빠 이름 추천받습니다. 알챔의 아버지 이름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이렇게 기호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되긴 됩니다. 이렇게 뭐 기호를 낼 수도 있고. 아, 어빈이요? 어빈? 뭘 할까? 이지랭 아시죠? 가토 마사유키가 대체 누구예요? 가토 마사유키? 아, 영전의 프로듀서예요. 아, 김정은. 더미. 더미 말 된다. 더미 알챔. 더미 좋다. 자, 더미 하겠습니다. 그럼 더미로 하겠습니다. 더미는 참고로 알챔이 쓰는 기술의 이름이죠. 삼지렌.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와이. 자, 딸의 생일은 언제나처럼 제가 이거를 항상 할 때마다 딸을 딱 만든 날짜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9일 날 하겠습니다. 19일. 아, 숫자 좋네요. 19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20살이 넘어가면 점점 야해진다던데. 19일 좋죠? 19. 자, 그리고 A형, B형, AB형, O형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뭔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많은 걸로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할 엔딩이 그렇게 어려운 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적당히 해도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B형, 알겠습니다. B형으로 하겠습니다. B형. B형입니까? B형입니까? 자, 주인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근슬쩍 이제 제 생일을 넣는 거죠. 10월 11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인님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제 직업이 없죠. 영업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할까? 상인, 떠돌이강대, 은퇴관관리, 방랑수도승, 퇴직검투사, 여행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영업사원, BJ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추천 받습니다.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뭔가 끌리는 걸로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상인? 알겠습니다. 상인. 자,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이상인씨로 상인으로 하겠습니다. 상인이시군요. 근데 상인이 되게 많구나. 자, 이름 알챔, 아빠 더미, 7월 19일 B형, 10월 11일 상인,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상 없다. 가봅시다. 그대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요. 얼마나 걸려요? 아마 품에는 한 길어야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나는 정말 길면 한 2시간 반? 그대의 인생. 아, 상인이 영업을 하니까. 자, 아가씨도 기분이 무척 좋으시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자, 이렇게 상인의 딸이기 때문에 콧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봅시다. 일단 일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반은 집안일이지. 자, 집안일을 좀 해가지고 체력을 좀 기른 다음에 광산에다 집어쳐, 쳐가 아니죠. 집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아, 상인 딸이 가장 난이도가 하드코어예요? 아, 그래요? 자, 역시나 게임 BGM 소리가 너무 크다던가 뭐 효과음 소리가 안 어울린다든가 막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뭔가 즉각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인사. 자, 이렇게 스태미너랑 기력이랑 막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스태미너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야 광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딸의 체력이 낮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근데 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일이 지나가기 전에 대화를 한 번씩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게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1일에서 15일 사이, 그 다음에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꾸준히 대화를 한 번씩 해주면은 랜덤하게 스탯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낮아지던가 뭐 그런 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요걸 또 해줘야 합니다. 수확제라고 아세요? 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는데 잘 몰라. 왕실 주최 이벤트인데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기념행사요.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그때 건강미 넘치는 젊은이를 뽑는데 왕국 제1의 건강미인을 뽑는 컨테스트가 있어요 라고 하죠. 프린세스를 목표로 하는 아가씨라면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이 우리 딸은 체력이 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봤자 이 무조건 꼴등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참가 안한다. 이 100% 꼴등이라서 나갈 뭐 필요 없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정말 지쳤어. 그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요. 스트레스? 그래요. 인간 요정과 틀려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뭔가 행동하면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인간은 생각보다 힘든 거구나 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 다른 게임에서도 스트레스가 참 문제죠. 특히 다키스트 던전이라던가 그런 게임 할 때 보면은 스트레스가 막 150이 넘어가면 이제 심장마비 걸린다든가, 참 모든 게임이 스트레스가 문제야. 자, 어쨌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니? 아빠의 생각은 가끔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나에게 집안일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 나에겐 좀 더 화려한 일이 어울린다고. 이럴 때는 사랑의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할 때는 사랑의 몽둥이가 필요하죠. 이거 우지시켜가지고 몽둥이 좀 사오게 해야겠네. 자, 일단 체력이 이제 8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광산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력을 키울 만한 뭔가 필요한데, 뭘 할까? 그리고 이 일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20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19번 정도만 하자. 자, 밑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요거를 20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9번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실행. 아, 법봉으로. 법봉?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법봉이라니. 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기력이 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랜덤하게 또 스탯이 오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사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올해 쓸 아가씨의 양육비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590골드로군요.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1년에 590원밖에 못 봅니다. 방문 판매가 벌써 왔네? 주인 안녕하냐 해. 나 너돌 상인 불량한 물건 팔러 왔다 해. 복류한 없으면 가라 해. 라고 이렇게 방문 판매가 왔는데요. 요 친구에게 이제 프라이드, 아니야 뭘 살까? 일단 매력을 높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혹의 향수, 요건 무조건 삽니다. 매혹의 향수.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헤헤헤. 내 속셈도 모르고 고맙다니. 더 사냐 해. 자, 여기서 체력이 높아지는 게 뭐였더라? 이게 도덕성이고, 이게 센스였던 것 같고, 이게 기품, 성품, 이게 아마 체력이었던 것 같은데, 지혜 열매, 이게 지능이고, 영광의 가인가? 이거 맞죠? 요정 꿀? 이걸로 체력을 조금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워요. 자, 이걸로 체력을 높여가지고 광산에 넣을 생각인 걸 모르고 고맙다고 하죠. 자, 나머지 또 오늘은 뭘 살까요? 남국의 드레스. 자, 일단 옷을 이 상인의 딸이면 돈이 좀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하나 살 수 있어요. 암흑의 제복, 남국의 드레스, 쿠키 슈츠.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옷 중에 하나만 사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돈이 남는 루트이기 때문에 토끼! 알겠습니다, 토끼. 하여튼 다들 변태밖에 없단 말이지, 토끼. 자, 이렇게 토끼 슈츠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아입기 토끼 슈츠. 저는 이런 이상하고 저에게 안 어울려요 라고 하는데, 아, 얘가 아직 지금 콧대가 높아가지고 안 입네, 젠장. 아, 조금 더 나중에 입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안 좋아. 아가씨 상태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저 좀 건방졌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바로 상태가 보통 상태로 바뀌었네. 이렇게 콧대 높은 건방진 상태에서 바로 보통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입습니다 이제. 자, 아가씨 갈아입죠. 이렇게. 이거 뭔가 가슴이 아파. 뭔가 철컹철컹할 것 같은, 잡혀갈 것 같은, 막 신고당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를 좀 나이가 든 다음에, 딸이 좀 큰 다음에 입히면은 아, 좋네, 보기 좋네, 이쁘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막 만들자마자 10살에 입히니까 뭔가 가슴이 아파.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의 양심이
야 이즈렌 그러지 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인사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해놓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주고 이런 날씨엔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안 되죠? 일해야지 일. 판사님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 본 것도 죄죠. 그 왜 있잖아요. 막 음란물 같은 거 보기만 해도 처벌받고 막 그런 거. 자 신년 축제라고 아세요? 신년 축제? 왕국 왕실 주최의 신년회인데 이렇게 예법 컨테스트가 있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건방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가면은 무조건 그냥 꼬울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갈 필요 없어요. 참가하지 않는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여기서 대화 인사 해서 스트레스를 공짜로 공짜 게이들 공짜 좋아하면 이제 머리 빠지죠. 어쨌든 이렇게 대화만 꾸준히 해줘도 스트레스를 따로 휴식이라던가 뭔가 맛있는 음식 그런 걸로 낮출 필요 없고 이렇게 기력도 공짜로 올라가고 요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만 꾸준히 해줘도 이 품에3는 굉장히 쉽게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만 열심히 해줍니다. 일단 전자 팔찌요? 발찌도 아니고 팔찌? 제가 평소에는 약간 신사 모드긴 한데 어린애들한테 딱히 관심 없습니다. 아카리 아프리카 님이 스티커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카리 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까지 막 마술을 뻗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 이런 뭐 유아체형이 뭐가 좋다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제가. 저기 아빠 부탁이 있어요. 나 곰인형이 갖고 싶어요. 아우 비싼 건데 이거. 아 뭔가 20원짜리 CGV라던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110원짜리는 좀 비싼데 이거. 근데 또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아까워. 자 그래도 스트레스가 일단 낮아졌으니까 요거를 그냥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있잖아 아빠 나 요즘 기운이 좋아졌다고나 할까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건 좋은 일이죠? 라고 하는데 신뢰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나가 아까 말했다시피 200이 넘어야 돼요. 아직은 안 넘는데 일단 200이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력도 올려주고 공짜 게이득 롤이 좋아하시면서 아유 설마요 저 그런 거 안 봐요. 롤이 막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 자 스트레스 빵 좋아요. 아 그죠 이게 다 토끼옷 때문이야. 아 저는 멀쩡한데 저는 죄가 없는데 이 토끼옷 때문에 아 여러분들의 그 부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또 자 일단 이렇게 일을 집안일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스태미나가 200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에 못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맛있는 음식 이걸 먹이면은 체력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치킨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체중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12거 올라가는데 필요 없다. 아카리님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나는 어린이날.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목공, 시장, 농장 막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농장을 조금만 보내가지고 이걸로 체력 좀 기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러 광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장에. 드레님이 토끼옷 입히시고 싶었던 거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국의 드레스가 탐났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두고 그냥 알아서 일을 잘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도덕성이 지금 도덕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덕성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강철메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스태미너와 200 넘을 때까지 일단 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기력도 올려주고 술집 가나요? 술집이 또 도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면은 좋긴 좋아요 확실히. 자 거의 다 올랐죠 지금? 일단 인사 한번 해주고 스태미너가 아이고 또 뭐가 걸렸네. 아 생일 자 알챔 아가씨의 생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뭐 줄까? 선물 줘야죠. 자 선물은 역시나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품에서의 선물은 뭐다? 환한 미소다. 이게 무조건 답이죠. 이렇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면 미소 아니겠습니까? 미소 나까지 웃음이 나와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 도덕성이 또 올라갔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나나나난 아 예 한국어 더빙 맞아요 이거. 인사 한번 해주고 닭 잡으러 다니죠. 있잖아 왠지 전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아가씨는 지금이 한창 성장하신 시기라서 그래요. 아버지 분명히 좋아하실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체력이 20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방산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자 체력 200 됐죠? 바로 일정을 바꿔줍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방산. 자 생겼죠? 이거 1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 12번이 아니고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19번만 딱 이렇게만 보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다른 직업 엔딩이 뜨기 때문에 뭔가 일을 많이 안 시켜야 돼요. 골고루 시키고 많이 안 시키고 아, 비웃은 거라고 실수. 생각보다 힘들구나. 마가리타 아줌마는 힘들지도 않으시나 뭐 이런 말 하는데 당연하지. 11살인데 11살인데 힘든 게 당연하지. 자 그라댕 뭔가 그라탕이 먹고 싶어지는 그라댕. 어 도덕성 내려가네. 좋다. 자 광산에서 일을 하니까 도덕성이 내려가는데 지금 제가 볼 엔딩이 도덕성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 든다. 원래 그 애가 성격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광산에서 일을 하면 도덕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성격이 그냥 보통이라서 이렇게 광산에 보낸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도덕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올 때는 막 그 여기다 보내놓으면 짱박아 두면은 도덕성이 계속 올라가서 잘못했어요 아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보통 상태에서 느니까 계속 내려가네. 난 어 왜 부탁이 있어요. 아 그림교실? 어 괜찮아 어 넣어줄게 내가. 어 우리 딸의 부탁인데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바로 이제 빼면 돼요. 자 이렇게 일정 보면 그림교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넣어달라 그래서 해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바로 이렇게 딸 모르게 바꿔둡니다. 이래 두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딸이 저렇게 보내달라 할 때 거절하면은 딸이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스탯이 다 떨어져요. 안 좋은 게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딸이 안 볼 때 딱 보내주는 척 하면서 딸이 안 볼 때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모른 채 그냥 계속 일해요. 이렇게 계속 광산에서 일을 시킵니다. 어 각오했지만 광산은 정말로 심한.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광산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나에겐 여자로서의 의지가 있어. 여자로서의 의지를 보통 광산에서 발휘를 하나? 자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가 보시면은 118이에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네, 뭔가 채찍을 좀 많이 줬으면은 이제 당근을 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여주면은 자 스트레스가 마이너스 80이 되죠? 이렇게 치킨 하나면은 치킨 만능설이 이렇게 중세시대에도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 하나면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자 먹이고 이제 일시키고 어? 왜? 뭐야? 아 양육비? 올해는 와 1151원 많이 벌었네. 자 장사 잘 되시나 보네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떠돌이라던가 좀 거지같은 직업 있잖아요. 그런걸 하면은 양육비가 막 2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원도 나오고 10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좀 버네. 자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고 네 토끼옷 입힌 어린 딸에게 당근과 채찍이라 아니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는 그냥 당근과 채찍을 말한 것 뿐인데 토끼옷을 하필 입혀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러네 느낌이. 자 어쨌든 광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이 광산에 나가기 전까지 광산에 그 광맥 이벤트가 뜨면은 뭔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한 번만 떴으면 좋겠는데 랜덤이라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올까 모르겠네. 나왔네. 오케이. 자 보스 새 광맥을 찾았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번 돈의 두 배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의 두 배를 주겠다. 이걸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이게 뜰수록 좋아요. 어쨌든 잘 떴네. 왜? 낙반 이벤트네. 와 광맥 이벤트에 낙반 이벤트 겹쳤네. 나 낙반이다. 이렇게 낙반에 갇혀버리는 이벤트가 나오는데
우리 딸이 안에 갇히는 경우,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갇혔네. 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오늘 돌아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금으로 30원을 줍니다. 30원. 이... 누구를 진짜 바보로 하나. 지금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30원 주고 이걸로 참으라니 이게 말이 돼 이게? 3,000원도 아니고 30원. 3,000원이어도 솔직히 좀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30원을 주면서 위로금이라고 주는데 이게 바로 헬조선식 운영이죠. 자, 지금 얼마 남았지? 잠깐만요. 일정표 아르바이트 어디보자. 43까지니까 일단 이거는 여기서 쇼핑 한번 하고, 자, 이쯤 됐으니까 이제 슬슬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 낮춘 다음에 웃을 때 표정이 되게 순수해가지고 뭔가 가슴이 아프다.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딸을 막 광산에다가 1년씩 처방해놓는 이런 아빠한테 순수하게 웃어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죄책감, 그죠? 자, 방문 판매 왔습니다. 자라스. 자, 여기서도 역시나 매혹의 향수를 합니다. 우리 딸은 무조건 매력이 높아야 돼요. 자, 딸이 매력이 높아야 그래야 나중에 그 선물이라던가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돈이 좀 남으니까 남국의 드레스, 이것도 나름 이쁘거든요. 요거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남국의 드레스, 이게 또 괜찮거든요. 요렇게 사고 이제 또 살 거 없나? 여기서는 더 이상 살 게 없을 거야 아마.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궁의 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뻐요. 보시면은 자 갈아입죠. 요렇게 요런 식의 옷인데 약간 그 바캉스 옷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 좋은 게 도덕성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옷을 입으면은 왜 도덕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거리에서 알침냥 예쁘네 라는 소리 들었어.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걱정이라고 괜찮아 전혀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는데 도성성이 내려간다. 좋다. 좋아. 이래야지. 설마 매력 상태? 이런 이거 안 좋은데. 건방진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에휴 재미없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옷을 지 맘대로 안 입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 라고 하는데 젠장. 강인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볼거리가 사라지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도덕성이 낮고 막 이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매력 상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시 보통 상태로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든가 막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음악교실. 좋지. 마음대로 가. 마음대로 해. 자, 넣어주고 이제 뭐다? 여기서 빼준다. 일정표 아르바이트 바로 광산. 요렇게 딸은 몰라요. 딸은 바보라서 이렇게 제가 몰래 이렇게 스케줄을 잘 갈아치워도 모릅니다. 네. 아니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 채팅창에서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지? 이상하네. 저는 모르겠는데. 자, 벚꽃축제라고 아세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우리 딸 매력 몇이지? 이거 한번 나가볼까? 뭐야 그게? 왕실이 주최하는 이벤트인데 벚나무숲에서 행해지는 기념행사예요. 자, 벚나무숲에서 벚꽃축제를 하는 거죠. 네, 벚꽃축제. 어쨌든 이렇게 왕국 제일의 미인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왕국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벚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벚꽃축제를 연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나가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우승은 못하는데 나가봐도 나쁘진 않겠지만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열려서 그때 나갈 거니까 나중에 한번 가죠 뭐. 그리고 대화, 인사, 안녕, 스트레스 낮추고, 공짜 게이드. 네, 맞아요. 초반엔 나가봤자 답이 없어요. 뭔가 진짜 막 학원 같은데 다니면서 빵빵하게 키우는 거 아니면은 자, 스트레스 공짜를 낮춰주고 자, 딸이 불량 상태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불량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은 도덕성이 올라가요. 이렇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끝났네. 자,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슬슬 당근을 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캉스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 근데 하필 딱 다음이 여름 바캉스네. 그리고 이제 뭔 일 시킬까? 광산 끝났고 목공, 술집. 술집 좋다. 술집.
자, 역시 어릴 때는 술집일이 최고죠. 술집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보낸 다음에 여름이 아니네. 여름 바캉스도 한번 가야 되니까 요걸 빼고 그 다음에 이러면 여섯 번이니까 요 상태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좋습니다. 요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릴 때는 술집 일이지. 그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일단 봄 바캉스로. 아, 귀여워. 야, 이런 애한테 광산 일을 시킨다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내는 거야, 그런 데를 대체? 바로 나왔네. 오케이. 우와, 또 만났다 이거. 우리 인연 있다 해. 오늘 딱 좋은 물건 있다 이거라고 하는데 제가 얘를 바란 게 뭐냐면은 섹시한 옷. 이 옷이 불량 상태에서만 입을 수 있는 특수한 옷이거든요. 비행 소녀들에게 인기가 있는 옷. 그죠? 이렇게 비행 모드를 할 수 있는, 날아다니는 그런 소녀들이 입는 옷인데, 자, 요걸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딸이 불량 상태에서 한동안 뭔가 복구 안 될 거기 때문에 요걸 입혀줘야, 그래야 그나마 입을 수 있는 옷이 좀 생겨요. 물론 막 평범한 옷 그런 거 말고.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더위랍니다. 아, 마치 현실 같네. 안 그래 더워 죽겠는데 게임에서까지 내가 더워야 돼? 자, 어쨌든 새로운 옷을 더운 날엔 술집을 찾아 바빠질 거야. 일당 두 배로 주지. 일당 두 배. 근데 아마 못 벌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산 옷, 섹시한 옷, 요걸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아입는 중. 요렇게 불량 상태에서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옷인데, 이걸 입으면 방금 봤다시피 무술이 올라옵니다. 무술이. 자, 바꿔보면은 이렇게 무술이 떨어지는데 무려 무술 수치가 50이나 올라옵니다. 50. 이 옷을 입으면 강해져요. 이렇게 50, 거기다 매력 80. 10살이 가죽지마. 그죠? 이게 만약 현실이었더라면은 되게 우습게 보일 거야 아마. 10살짜리 애가 가죽치마를. 아가씨 정말 예쁜데 시간 딸꾹. 어머, 정신 차리세요. 어이쿠,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주려고. 정말 너무해 히도이요. 자, 이렇게 주정뱅이한테 희롱을 당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올랐죠. 아, 안 좋아요. 이런 이벤트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딸에게 무술을 좀 가르치면은 정을 때려잡을 수 있는데, 그 여름에 무술 배우기가 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딱인데, 근데 또 두 배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인사. 아, 딸이 10살은 아니네요. 11살이네. 11살. 우리 딸의 나이는 11살. 휴, 지쳤다. 여기 아가씨. 네, 주문이신가요? 오늘 얼굴이 정말 예쁘네.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구만. 이건 팁이야, 받아도. 라고 이렇게 18골드를 줬습니다. 11살짜리 애한테 술집에서 팁이라고 18골드를 주는 클라스. 자, 어쨌든 요렇게 술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봅시다. 생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생일 선물 좋아하지. 자, 생일 선물은 이제 슬슬 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차피 딸이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자, 꽃다발 한번 주겠습니다. 왜냐면 꽃다발을 주면은 이게 또 매력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살 더 커서 뭔가 바뀌었죠? 나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력과 신뢰도가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에 이런 딸이 있으면은 말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아. 무서워, 맞을까봐.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컸을까? 왠지 얌전하고 친절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전혀 얌전해 보이지 않는데 성품이 고와졌다고 합니다. 일단 자, 어쨌든 요렇게 그래 뭐 이런 말 해요. 아, 딸내미 돈은 생일 선물이다니.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술집 일을 끝났고요. 아가씨 술집 일은 어떠세요? 그럼 어떠냐니?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그래.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술집 일이 좀 이렇게 잘 맞죠? 임금도 좋지, 공짜로 먹여주지, 상당히 좋은 곳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뒷세계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자, 여름은 뭐다? 바캉스다. 무더위는 이별, 바캉스 출발. 아, 귀엽네.
아까까지의 불량함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귀여움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체력이 많이 올랐고요. 좋습니다. 아 술집 아직 남았구나. 다 간 게 아니구나. 얼마 남았지? 잠깐만요. 아르바이트, 술집이 하나, 둘. 많이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한참 남았네? 술집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64에서 51이면은 대략 한 13번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빼고 12번으로 해야겠다. 이거를 바꾼 이유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는 무술을 배우면 잘 크거든요. 이 무술을 배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넣은 다음에 무술을 배운 다음에 술집 일을 하면은 그 주정뱅이를 퇴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술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도 시키셨네 그죠? 자 이렇게 무술을 올려주는데 무술이 많이 올라가야 그래야 아까 말했다시피 주정뱅이들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자 수확제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데 수확제는 어차피 나가봤자 그 아리엘인가? 뭐 좀 이상한 맞방 넓은 애 있는데 걔가 무조건 우승하니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네 도우너요 도우너 깐따삐아 도우너. 네 잘들 아시죠? 자 인사도 해주고 당신은 대체. 자 그리고 190. 아마 이게 무술이 200 이상일 거예요. 200. 자, 194. 아빠, 여자애는 항상 정숙해야만 되나요? 남자애와 싸움을 하더라도 지고 싶지 않아. 좋은 마인드네. 좋지. 아니, 좋지. 정말?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은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신뢰도. 대군. 잘 듣게. 테스트네. 자, 아빠랑 방금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싸우는 이벤트. 이거 아마 질 거예요. 알챔과 아놀드. 아 근데 이런 뭔가 되게 이겼다. 오 무술이 200을 넘으니까 이제 슬슬 이기는구나. 좋은데? 아 정당한 대련. 이런 애들은 이겼네. 이런 애들은 이겨줘야지. 막 아리엘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얘가 좀 라이벌인데 센데 이런 애들이 이겨야 돼요. 우리 딸이 이런 애한테 이런 막 코올리게 찌질이한테 지면은 아빠로서의 뭔가 근데 갑자기 져요? 이거 5판 3선승제인데 갑자기 집니다. 갑자기 또 왜 이러니 우리 딸아? 이러면 안 되는데 2대2 무승부? 안돼 이거 이겨야 돼. 나 지면 안 돼. 힘내. 아 졌어. 헐 대박 역전승 당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노지 승. 분해한다. 틀렸어 이래서야. 자 이렇게 기력이 올라가는데 프라이드가 떨어집니다. 아 안좋아요. 프라이드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양육비는 865골드. 이 정도면 무난하죠? 아 어쨌든 우리 딸이 남자애한테 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마음이 아프다. 저런 코올리게 찌질이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이런 옷을 입고 진다는 게 아 뭔가 이상해. 뭔가 다 때려 눕힐 것 같이 생겼는데 지니까 뭔가 아버지로서 씁쓸하다. 자 대화 꾸준히 해가지고 이렇게 스탯 올려주고요. 기력과 뭐 이런 것들 올려주고 스트레스 낮춰주고 자 이렇게 무술 도장을 좀 다녔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술집 이벤트를 하면서 그 주정뱅이들 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쇼핑 아닌데 그리고 그 무술 도장을 다니면서 술집을 좀 뺐으니까 술집을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은 빠뜨릴 수가 없어. 자 무술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4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 넘어가면 안 돼요. 20번 예, 잘 조절을 해가면서 예 그러게요. 뒷골목에서 완전 셀 것 같은 느낌. 자 매력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매력이 높아져야 그래야 막 동네 호구들한테 돈 뜯으면서 딱 좋게 되는데 아직까진 좀 많이 낮아요. 왔다. 근데 얘는 그냥 얌전히 팁주는 애라서 별로 안 주는데 여기 아가씨 오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쁘네. 피로가 싹 풀리는구만. 이렇게 45골드. 이 정도면 많이 줬어요. 18골드 아니고 45골드. 물론 뭐 100골드도 안 되는데 신년 축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 20번을 넘어버리면은 그 알바에 해당하는 엔딩이 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엔딩은 그 1쪽이 아니고 약간 그 필요 없어. 건방진 자식. 어쨌든 간에 제가 보고 싶은 엔딩은 약간 전문직이라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인사 기려 올려주고 자 빨리 와라. 호구 와라 호구. 왔다. 아 드디어 왔어. 아가씨 정말 예쁜데 시간 딸꺽. 어머 정신 차리세요. 아이쿠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주려고. 흐흐흐. 잠깐 왜 그래요? 아야야야야 손님을 왜 쳐? 나처럼 순진한 아르바이트 소녀를 또 끌어안으려고 그랬죠? 아야야야 미안 미안 이거 줄 테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55골드를 뺏었습니다. 어라 돈을 주고 가버렸네? 아니 채녀 돈 벌었네? 서로 좋아해요 동종업계라서. 보통 저런 일이 있으면은 알채미 양 그러면 안 돼 손님을 때리고 돈을 뺐다니 막 그런 말 할 텐데 동종업계 사람이라서 그런지 돈 벌었네? 요런 반응 역시 돈은 뺏는 거죠 그죠? 네 팁보다는 뺏어야지. 이렇게 무술 실력이 좀 있으면은 저 이벤트에서 때려서 뺏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돈은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다가 가끔 쉴 때 되면은 휴식 한번 해주고요. 보면 역시 바캉스지. 바캉스 한번 보내고 그 다음 바캉스 자리로 하나 빈자리 저기에다가 술집. 아 그러게요 11살에 술 취한 아저씨 삥을 뜯다니 생각해보면 대단하네. 일 잘한다 근데 1065 이 정도면 돈 잘 버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바캉스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아까까지의 그 불량 이미지는 어디 간 거야 이거 완전 귀여워. 자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의 산뜻함은 잠시 이렇게 끝나고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끝인가? 이렇게 또 한 주차 지나갔고 빨리 우리 딸이 커가지고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녕 해주고 자 이렇게 술집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술집 일은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요. 광산도 했고 술집도 했고 보모, 농장, 시장, 집안 청소, 목공 이 중에 뭐가 좋을까? 목공을 할까? 아 뭘 보내지 고민되네 이거. 시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보낸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 네 번 보내고 마저 다섯 번 채우고 이 옷이 끊어야겠다. 그래야 안 까먹지. 난난난난난 자 봄에는 뭐다 여름엔 무조건 바캉스를 보내준다. 뭐야 이럴수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다음에 와요. 불량한 상태에서 일 안 받네? 이런 곤란한데? 큰일났네? 일 뭐하지 그럼? 자 그래서 자유행동으로 대체됐습니다. 시장 안되고 그러면은 불량 상태에서 일을 또 안하니까 보모도 안할테고 집안 청소 안되고 목공 안되고 아 공부시켜야겠다.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그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용교실에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용을 하자. 자 무용교실을 이렇게 다섯 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불량 상태에서 가면은 그 가게 주인들이 거부해요. 거절을 해버리는데 아 이게 있을지 몰랐네. 자 용돈 주세요 120골드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괜찮아 어차피 네가 버는데 뭐 네 맘대로 써. 왜 나한테 물어봐. 그냥 갖다 써. 자 무용교실 왔습니다. 아가씨? 나의 댄스 교실에 잘 왔어요. 나는 코치인 말카노라고 해요. 지금 더빙 소리 들리죠? 댄스는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 자 어쨌든 이렇게 무용교실에 왔는데 불만이 좀 많죠? 스태미나랑 기품 그 다음 매력이 오릅니다 이번. 무용은 즐거운 거구나. 더 했으면 좋겠다. 또 마음에 들어 하네.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걸 보니까 기분 좋네. 자 생일 선물 줘야죠. 생일 선물은 뭐다? 환한 미소다.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 품에상 최고의 선물. 아빠는 참 편안하게 웃으셔 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정말 무섭 아니 땡큐죠. 땡큐. 자 어쨌든 대화
물론 우리 딸은 안 돼. 어, 기력이 내려갔다. 아빠랑 대화를 싫어하고 있는데 현실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죠. 자, 인사 가끔 해주고. 자, 딸이 계속해서 불량한 상태입니다. 열심히로군. 아, 환한 미소엔 환한 미소로. 자, 테스트가 됐는데 이거 어차피 뭐 해봐야 한 30점 나오겠지 뭐. 30점. 이 맛에 딸 바보합니다. 아, 생일에 치킨이라도 하다못해.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딸이 착해요. 웃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자, 과연 제 점수는 6점. 50점 만점에 6점.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딸 6점. 1점도 아니고 6점. 그리고 37점 예술 점수. 자, 총점은 43점이네요. 100점 만점에 43점 받았습니다. 무용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즐겁게 쳐야지. 어, 잘 안 해. 아, 스트레스 30. 말은 그렇게 해놓고 스트레스 30. 자,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받았습니다. 자, 여름엔 뭐다? 바캉스다. 바캉스를 가서 스트레스를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답네요. 자, 매력이 올라가죠. 여름에 이렇게 바캉스를 보내면은 매력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보려고 간 게 아니고 뭔가 눈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 매력을 위해서 여름에 바캉스를 보내면은 매력이 오르는데 제가 봐야 되는 엔딩이 매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의 평소의 행실을 생각해보면은 또 제가 저런 걸 안 가는데 매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인사. 자, 이렇게 스트레스 공짜를 낮춰주고. 아, 친형. 아니 뭔가 사람 없는 그런 해변 같겠죠. 막 사람 많은 데 간 게 아니고 설마 친녀라니. 자, 그리고 무용교실 5번 갔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더 보낸 다음에 다시 1번. 아, 돈이 별로 없구나. 바캉스는 잠깐 보류. 자, 이렇게 하면 10번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교육이 20번 미만이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25번 미만이구나. 아르바이트는 좀 더 다녀도 되겠다. 자, 인사는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기력과 스트레스가 공짜로. 아, 본 BJ의 언행은 시청자의 의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하하하.